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그냥 he's insane 이 말밖에 안 떠오른다.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그냥 귀여운 미소는 미쳤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미쳤습니다. 귀여운 미소는 정말 미쳤습니다. 진짜 귀여운 미소는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방금 제가 그 귀여운 미소의 두 번째 작품 그 후에. 를 완독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접했던 작품 구해줘였고, 아, 정말 최고입니다. 기가 찹니다. 아,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무협소설, 로맨스 소설, 판타지 소설 읽는 분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갔고, 그분들이 과연 독서를 하고 계신다? 하고 있나? 라는 그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중소설, 이른바 통속소설을 저는 읽는다는 것은 솔직히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아, 솔직히 귀여운 미소의 책을 읽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Think differently. From before. 진짜 그랬어요. 평생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미친 듯이 홀리기에 쓰는, 통속소설의 그 오묘함에 흠뻑 빨려들어 버렸어요. 진짜. 이건 솔직히 말해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래도 되나? 되는 기분 있잖아요. 주말 내내 미드를 몰아서 시즌별 다 몰아서 봐서 아 이제 출근 전에 아 주말 다 허비해 버렸어요. 시간 너무 낭비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기분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역주행해서. 아 근데 그런 기분이 기욤 뉴스의 9회를 딱 덮고 나서 드는 거예요. 아 몰입해가지고 일요일날 반나절을 그 후에 미친 듯이 보고 나니까 미드 몰아본 기분이에요. 와, 그만큼 이 생각은 귀여운 무쇠 소설이 미드를 보는 기분이 들게 하기 때문이라는 진짜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딱 덮고 나서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쓸수 있을까? 와, 진짜 이렇게 하면 쓰면 전 세계에서 돈을 끌어모으겠구나. 정말 재밌다. 이렇게 글을 쓰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와, 가슴 콩닥콩닥 뛰는 거 아시죠? 귀여운 미소의 작품을 진짜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전이 있을 거라는 귀여운 미소만의 글쓰기 방식이 좀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의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남녀 간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미소만의 나름의 통찰력을 담고 있어서, 다 읽고 나면 사실 재미도 있지만 어쩐지, 아, 내가 지금 살고, 두 발로 살고, 내딛고 살고 있는 그 인생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미소의 그 소설의 가장 세 가지 비밀은, 사람들이 크게 좋아하는 비밀은 제가 봤을 땐첫 번째 빠른 전개, 두 번째 전개, 반전, 세 번째 그리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사랑이라는 가치. 이세 가지가 귀욕 미소의 통속 소설의 저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겨우 두권 읽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지금 세 번째 책뭐 읽고 있지? 아, 천사의 부름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은 솔직히 나중에 이제 리뷰해 드릴 건데, 초반부에는 솔직히 좀 약간 지루했어요. 20페이지, 미소의 책이 맞나? 근데 딱 30페이지 딱 접어준 순간, 미쳤다. Insane! 진짜 그 생각 들어요. 미쳤네.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반전한단 말이야? 미쳤다. 와, 진짜 그래요. 근데 정말 구해줘도 정말 재밌었지만, 구해도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구해주 초반에 소년 소녀 시절 운명적으로 만나서 그 사랑을 영원히 지켜내는 그 후회가 저에겐 좀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사랑을 막연히 꿈꾸고 있기 때문이랄까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멸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고 꿈꾸니까요. 저를 아는 그 일부 지인들은 아직도 저보고 소년 같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은 아직도 세상 무척 모른다는 독설이기도 하겠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여운 미소처럼 글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시간대라서 도저히 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지 않고서는 잠들 수가 없어서 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을 보면 돈을 아끼지 않고 산다. 사람들은 궁금한 것을 보면 못 참고 아끼지 않고 산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영원성의 가치, 꿈과 희망을 보여주면 돈을 아끼지 않고 산다.
이게 기욤무스가 통속적인 대중소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솔직히 요새 부업으로 정말 알뜰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저도 블로그로 하루에 티스토리 블로그 영상 남겨 하루에 10원씩 벌고, 유튜브는 아직 수익이 0인 상태고,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계속 미승이 나고, 전자책은 승인이 났지만 한 개도 안 팔리고, 참 속상하면서도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정말 성실하게 겸손하게 모든 일에 임하고 있는데요. 정말 졸꾸라는 말이 있듯이 졸려도 꾸준하게, 뭐졸 X 꾸준하게, 졸업해도 꾸준하게, 졸고하면 언젠가는 성공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 미스터리 소설을 딱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가치, 정보가 됐든, 유튜브 그 정보성 그 유튜브들 되게 인기 있잖아요. 뭐 주식 투자 방법이라든지. 근데 정보성만이 유용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어떤 게 또 유용하지나 재미있으면 돼요. 내가 평상시에 되게 심심한데, 인생, 아우, 직장 다니고 너무 심심해. 근데 기욤무스가 그 현실을 읽게 만들어줘. 재밌어. 그다음 오, 반전, 호기심, 뭐야? 이 미스터리, 이 뭐지? 라고 하는 것과 가장 또 사람들 갈망하는 게 있어요.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한 사랑. 꿈과 희망. 아, 나도 미친 사랑을 할수 있겠구나. 아, 이 사랑 너무 아름다워.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꿈꾸는 가치를 제공해야 할것 같아요. 정말. 부지런한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정보, 재미, 호기심, 꿈과 희망. 이걸 제공해줘야 돼요. 와, 벅차오르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벅차오르는 것은 하루빨리 기욤무소의 모든 소설을 다 읽고, 이거 많잖아요? 엄청 많이 있어요? 아마 10권 넘게 냈을걸요? 아, 기욤무소처럼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게 드는 밤이에요. 저녁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글을 쓰는 것을 그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도전하고 그러는데,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굳이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비교하라고 하면, 솔직히 약간 어렸을 때 제가 진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그림 그리는 거더 좋아했었어요. 뭐 수업시간 맨날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조금 더든 지금은 글쓰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솔직히 약간 생뚱맞지만 약간 뭐 약간 그 빠져서 오늘 약간 제 지인하고 통화를 하다가, 지인이 그 요새 그 뭐지, 나무 도마를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인이 원래 한 5년째 목공 취미가 있었어요. 근데 목공에서 그분하고 같이 배웠대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목공 그 취미를 배우면서, 아, 나 도마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그랬대요. 나무 도마. 그래서 솔직히 제 지인이 그랬대요. 되겠어? 겨우 도마. 앞에 겨우를 붙였어요. 겨우 도마로? 라는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겨우 도마로 말이에요. 그래서 제 지인이 너무 궁금해서 그 지인분한테 물어봤답니다. 제 지인, 그분한테. 성공의 비결을 솔직히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그 지인이, 그 도마로 성공하신 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책입니다. 생뚱맞죠? 그래서 지인 다시 물었어요. 책이요? 그러니까 그 도마로 성공하신 분이, 네, 저는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신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고, 그런 책을 계속 보면서 나는 기필코 성공할 것이다 라는 강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한치 의심도 없이 제가 성공하리라 믿었습니다. 약간 흔들릴 때마다 그 성공의 비밀을 담은 책들을 다시 펼치면서 신념을 다 잡아갔습니다. 아,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그 유튜브도 약간 구독자수도 약간 지금 가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또뭐 카카오톡도 약간 미승이 나고,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도 하루에 10원씩 벌고 나오고 그러지만, 어떤 생각을 딱이말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약에 이분 도마로 성공하신 분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도전했다라고, 이분은 어떤 미승인 결과를 똑같이 받았다고 하면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문득 제가 자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도마를 성공하신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아, 역시 난 재능이 없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언젠가는 승인을 기필코 받을 것이고, 승인받은 이모티콘은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 나는 재능이 없다. 역시 나는, 나랑 인간은, 이런 나약한 생각들을 하고,
술도 마시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이거 안 되지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런데 정말 나약하죠. 신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근데 사실 이게 얘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를 하냐? 사실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글쓰기 계속 하다 보면은 사실 나 지금 제가 지금 기호 미소처럼 글 쓰고 싶다고 하지만 글을 쓰다가 미소처럼 당연히 단번에 안될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렇게 미소처럼 글을 써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기욤 뮈소, 조앤 롤링처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써서 내 책이 수백만 권이 팔리고 영화화가 되고 나는 글로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매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끊임없는 글쓰기하고 뭐 글쓰기 연습이 그리고 또책 읽는 거, 기욤 뮈소의 책을 비롯해서 많은 소설들을 읽는 게 저를 한발한발 포기하지 않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그 길로 더 이끌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기욤뮈소의 그 후에 일부를 낭독해 드리면서 영상을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글로써 글쓰기로 대박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한치 의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은 기욤뮈소의 그 후에 한 장면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로리는 힘껏 깍지를 끼었다. 그녀가 다시 음식을 먹기로 결심한 건 네이선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닭과 같은 음이었다. 어떻게든 이 비눗방울 같은 행복을 터뜨리지 않고 지켜보고 싶었다. 포기하려 할때 에스컬레이터 꼭대기에 그의 모습이 나타났다. 머리에 양키즈 모자를 쓰고 그녀가 생일날 선물한 파란색 케이블 스티치 스웨터를 입은 사람은 한눈에 보기에도 네이선이었다. 그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탓에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소화물 컨베이어 벨트를 향해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잠시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러다 그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뒤를 돌아본 네이선이 아주 깜짝 놀라며 가방을 내려놓고 달려와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다. 그의 어깨에 얼굴을 푹 파묻고 진한 향수에 취하듯 그의 체취를 맡았다. 포옹하는 내내 그녀는 눈을 꼭 감았다.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달콤한 추억이 되살아나며 온몸에서 생기가 돋았다. 네이선, 당신이 지구 끝까지라도 날 찾으러 올줄 알았어. 말라리가 농담을 건네며 네이선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네이선이 그녀의 두 눈을 응시하며 진지하게 말했다. 난더 멀리라도 갈 거야. 지구 끝보다 더 멀리라도. 그 순간 말로리는 네이선을 자신의 남자라 여겼다. 그리고 영원히 그러리라 확신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